아따야, 오늘 월요일인데 차가 많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인데 오 바이크 많죠? 이 무슨 이 집이 유명한가? 놀랬습니다. 주차장 있고 밤늦게 도착하신 분도 있고 알쓰리도 있네요. 바로 제 옆에. 네,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저분들 옷이 저랑 비슷하네요, 그죠? 이 색깔이 주야 시안성도 확보 잘 되고, 또 야간에도 좋대서 제가 이번에 여행 오기 전에 질렀던 책입니다. 나름 괜찮네요, 그죠? 저는 지금, 연금대로 가고 있습니다. 속초, 지금 어제 속초에 도착해서 기아에서 자고 속초 여행 시작이죠. 오늘 여행은 이제 4박 5일 내 4일차에 접어들었네, 그죠? 속초까지 한계령 넘어서 속초에 와서 지금 연금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현재 강원도를 달려오는 배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연금대는 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연금대 갔다가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제가 달리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공사네 이거. 여기는 연금대는 저번에 제가 그 가족들하고 왔었는데 참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죠,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같은 곳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멋지죠? 저는 부산에서 출생하고 자란 사람이라서 바다에 대한 특별한 선망감은 없는데, 제가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게, 바다는 역시 동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속초에서 고성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경남 고성이 아니고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입니다. 아까 주차장 보셨지만, 바이크가 상당히 많았죠. 저는 휴일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연차 쓰시가지고 놀러 오신 건지. 속초, 강릉 이쪽은 서울 분들이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없죠.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번 오면 본전 뽑고 가야 된다는 이 본전 생각 때문에 여러 군데를 시간 안에 최대한 이빨 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그냥 갈수 있는데 가고 싶은데 달릴 생각. 일단 오늘은 진짜 통일전망대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왔었던 데인데, 뭐 옛날에 통일전망대 쪽에 뭐 오토바이가 잘 출입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금지됐다고 합니다. 뭐 일단 궁금도 하기도 하고, 또 고성 갔다가 국내 최북단 마을 명파리 쪽으로 해서 좀 겸사겸사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아킬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아킬라 장점은 이제 가격이죠, 가격. 일단 접근성이 좋은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뭐 장점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가격이랑, 그 다음에 작은 차체, 발착지 편안함, 그리고 뭐 부담 없는 동체 무게, 이런 거.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다. 다들 이 아킬라 타시는 분들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단점은 딱히 없네요. 현재까지는 저는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 척도가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이크 탈 때 특별하게 뭔가가 아주 좋아서 혹은 아주 이끌려서 이런 거 한 가지만 딱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킬라는 뭐 그냥 디자인만 딱 보고 샀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뭐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면 뭐 KR 계속 독촉하거나 하면 되고, 또 저는 아킬라 말고 또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타다가 뭐 문제 생기면 잠깐 떼어놓고 에스 맥혀놓고 또 제 다른 차 타면 되니까 그런 것이 여지 없이 그냥 신경 없이 그냥 샀습니다. 충동 구매로 지르다 보니까 뭐 그런 단점에 대해서 딱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면서 기술 단점은 제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 전망대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 길이 아주 멋지죠. 쫙 뻗은 이빨로 여기 출입국 사무소, 아 출입국이 아니죠. 출입 사무소에 들러서 제 바이크를 등록해서 해야지만 그 통일 전망대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차도 없고 조용하게 좋네요. 뭐 장점 단점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말씀드릴 건 없네요. 그냥 장점, 최대 장점은 저는 디자인이요. 장사 안 하네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 안 한답니다. 여기가 신고하는 곳인데 텅 비어 있죠. 직원들 출근도 안 했네요. 요로 해서 그냥 제가 명파리 쪽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지리는 제가 조금 잘 아는 편인데, 요쪽으로 지금 가는 쪽이 이제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명파리. 명파리에서 유명한 거 있죠. 명사십리라고 노래도 있는데, 예,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이. 아주 멋진 해변인데, 거기를 제가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좋죠? 근데 단점이라긴 좀 그렇지만 부속의 그 마감도는 사실 조금 떨어지죠. 제가 이거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갖고 있는 차가 MT-03하고 막3이 가지고 있는데, 막3이 일단 논외로 치고 MT-03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면 마감 부분이 조금 질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볼트, 뭐 MT-03도 녹서는 거 똑같아요. 볼트 쪽에 보면 녹서가 있고, 그것도 뭐 야마하긴 한데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해서, 물론 미들급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것도 조금 저가형 모델로 만든 차니까 이 아킬라랑 크게 마감 차이가 조금 차이 나는 거, 조금. 뭐 그 외에는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1400 넘어서 1500km 넘게 지금 타고 올라 다니는데 아직은 큰 트러블은 없습니다. 잘 달려주고, 지금 아까 직발도로 올 때도 제가 시아파에 땡겼는데 키로수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네. 뭐 미드 쿼트급으로서 쿼트급 본연의 속도는 잘 놉니다. 한번 제가 아직까지는 1600km가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눈치 보면서 달리고 있는데, 승지 같았으면 확 추 땡겼으면 좋겠구만. 눈치 보면서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명파리 마을 보셨죠?
한랑하게 좋습니다. 그죠? 꼭 영화 세트장 같은 동네기도 하고. 여기 분들은 대부분 저 민통선 안으로 농사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명파, 아직은 해수욕장 장사를 안 하네요. 여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밀리터리 하죠. 여기는 휴양지, 휴양소인지, 밀리터리 에리아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 뭐고 이거. 장사 안 합니다. 장사 안 하고.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가 싹 나네요. 아무도 없는, 인간의 발자취가 없는 그런 곳에 제가 바이크 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덥습니다. 지금 제가 더운데 분위기 보니까 그늘도 없네요. 아, 일단 잠깐 바이크 세워놓고 직경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네.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명사십리인데 철조망으로 장가놨습니다. 참 물이고 해변이고 멋진데 사람 손이 안 닿아야지 저는 내추럴한 상태로 보관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덥네요. 잠깐 앉았다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웅상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들렀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간성 쪽에 잠깐 가보고 싶은 들렀다가 이제 다른데 태백 쪽으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점심 한 그릇 하고. 아 좋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알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